강원도 강릉에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권성동 의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권 의원님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권성동입니다. 네, 강릉에서 이번에 또 당선이 되셨는데요. 뭐 앞으로의 포부는 어떠십니까? 원내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가요?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강릉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쁩니다만은 전국적인 투표 상황이 저희 당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소수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의 그러한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의회를 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권 의원님 이번 정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 중에 주역이셨다가 잠시 이제 좀 소원해지셨는데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잖아요. 어떤 역할을 좀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? 저는 항상 제 지론이 민심과 함께하면은 실패할 일이 없고 민심과 함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치적인 그런 신조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.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정당도 민심과 함께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원내에 들어가시면은 또 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내에서 어떤 뭐 일을 하겠다 이런 포부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밝혀주시죠. 글쎄 뭐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직후이고 또 우리 당이 사실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선거 패배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또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당을 재건하고 정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권성동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고요. 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뭐 좋은 성적이 안 나왔는데 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